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제4편 인간세 4장입니다. 장석이 지제할세 지여고권하야 견역사수한대 디대회 수천우하고 혈지백위요 기고임산하야 10인 이후에 유지하고 기가2위 주자방 10수러니 관자여시하더라. 장석입니다. 장석이 제 나라로 갈 때, 이 장은 이제 그 공인의 통칭입니다. 장인의 통칭입니다. 그래, 목수 중에서 아주 최고의 목수, 그 통칭이고, 석은 기술자의 이름, 그 목수의 이름, 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최고인 석이 제 나라로 갈 때에 곡원, 원숭이 원자입니다. 구불곡자. 그 곡원에 이르러서 그 사에 심어진 그 상수리나무 역자고, 이런 심을 숫자, 나무 숫자인데, 여기서는 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산은 사직,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상수리나무를 보았는데, 그것이 그 크기가 수천 마리의 소를 갖다가 가릴 수 있었다. 그늘에 가릴 수가 있고,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 수천 마리 소가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쉴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둘레를 헤아릴 혈자입니다. 헤아릴 혈자. 그 주위, 그 둘레를 헤아려 보면은 그것이 100아름, 사람의 한 아름, 두 아름, 세 아름, 이 팔을 양팔을 벌려서 아름을 아마 볼 때 100아름이나 되면, 그 또 높이는 산을 갖다가 입 내리다 본다, 구워 본다 할 정도여서, 땅에서 열 길을 올라간 후에 비로소 그 가지가 뻗어 있었으며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의 수십 척에 달할 정도였다. 배를 수십 척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나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저자시지요. 저자시. 이 저자거리처럼, 그 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와 있었는데, 장백이 불고하고 수행 불철연을, 장백이 그 장석의 이제 마지가 백이죠. 그래서 장석은 그것을 갖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크고 좋다고 모여서 있는데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길을 따라서 가서 걸음을 거두지 않았다. 거둘 첫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나무, 그 큰 나무를 이제 목수의 대장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가 빗네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자 염관지하고 주급 장석하야 왈 좌오 집 무근하야 이수 후자로 위상견 제 여차 기미야 은을 선생이 불긍시 하시고 행불철은 하야 있고 하야 있고 왈이라 물은지하라 삼목이 아니라 했네요. 여기 한번 제자입니다. 그 제자 장석의 그 제자는 그 이제 그 목수의 대장을 따라 대이던 그 제자는 장석이 그냥 그 자기 스승이 그냥 그 좋은 나무를 보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 이제 그 제자가 그 나무를 갖다가 아, 좋은 나무다 하고 실컷 그 나무를 보고서 그 달려가서 그 장석에게 미쳤습니다. 장석이 그 목수 대장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도끼와 도끼를 잡고 그 선생님 부자죠. 돈 목수, 요즘 같으면 돈 목수네. 선생을 따라다닌 이래로 제목이 이토록 이와 같이 그 아름다운 것, 아주 좋은 나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그 나무를 갖다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 긍자는 능이하고 능할 능자하고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능이 그 나무를 보지도 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또 그 가던 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멈추지도 않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고 물었네. 뭐 때문인가 하고 물었는데 장석이 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만둘 이자지요. 그칠 자. 그래서 그만 잔소리 말아라. 그만둬라. 그 나무에 대해서는 물은지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삽목이다. 흩을 산자 나무목자 나무 흩어진 나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위 주즉침하고 이위 간곽즉 속부하고 이위 기즉 속회하고 이위 문호즉 액만하고 이위 주즉 두 하나니 시불제지 몽야라 했네요. 이것은 배를 만들면은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관이나 곽 그것을 만들면은 빨리 썩고 또 그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 빨리 또 부서지고 훼손되고 대문이나 그 방문을 만들면은 그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네요. 진액이 흘러나와서 그 송진만자죠. 그리고 액액자. 그래서 그 송진이 흘러나오고 또 그 기둥을 만들고 나면은 좀이 좀벌레가 생겨갖고 기둥을 갉아먹으니 이 나무는 제목이 아니다. 쓸모없는 나무이다. 무소가용이라 고로 능약시 지수 아니라. 그래서 무소가용 그 쓸만한 바가 없다.
쓸만한 것이 없는지라. 이 때문에 그 이와 같은 그 장수를 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쓸만한 나무 같으면은 벌써 다 베어갔을 건데, 베어가고 파가고 잘라갔을 건데, 이 나무는 아무래도 제목이 쓸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처럼 크게 자라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니라. 장석이 귀컨을 역사견몽하여 왈여는 장악호와 장오호와. 그래서 장석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제 사직에 그 나무가 사직에 상수리나무, 여기 상수리나무죠. 상수리나무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너였자는 인칭이죠. 그대는 장차 무엇에다가 그 나를 비교, 무엇 어찌 나에게 나를 비교하려 하는가 나를 비교하는가, 무엇으로서 나를 비교하려 하는가. 약은 장비여 문목야. 그러면은 그대는 같은 약자도 여기서 인치입니다. 그대는 나를 갖다가 그 문목에다가, 나를 문목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문목의 그 문자는 물리를 뜻하므로, 나무 조직이 치밀하여, 물리 그 나무 그 껍질 결 있죠. 그것이 촘촘하고, 그런 걸, 그 조직이 치밀하여 좋은 제목의 나무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좋은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이고, 나무를 의미하지만은, 그것은, 뒤에 이제 조리 귤, 그 배나무, 귤나무, 주자나무,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제목에 쓰이는 나무는 아니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쓰이는 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삼목과의 반대의 지니는 쓸모 있는 나무로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 그 문목은 상당히 쓸모 있는 나무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조 이 귤류는 또 과라 지속이 실숙적 박하고 박즉 욕하여 대지는 절하고 소지는 설하나니 차이 기능으로 약기 생자야라. 부조는 아가이 나무, 또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그런 남은 열매와 또 그 열매와 또 풀 열매 따위에 속한 것이네요. 속한 것. 그것이 가실이 익으면 사람들에게 그 잡아뜯겨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지. 껍질 박잔다. 잡아뜯기고, 그 또 잡아뜯기면 껍질이 벗겨지게 되지면은 또 욕을 당하게 되어서 큰 가지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자르고 꺾죠. 손이 안 자른 팔이 안 닿는 데는 기구를 사용해서 꺾이고, 또 작은 가지는 셀 설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찢겨지는 것이니 이것은 그것이 능력이, 그 잘난 능력으로 그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나무의 살아가는 것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로 기생자야라. 고로
이제 그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불종기천년이 중도요하야 자백여거 세속자야니 물이 막불약시 아니라. 그러므로 천수를 천년을 그 마치지 끝내지 못하고 그년 또한 살지를 못하고 그 도중에 중도에 요절해서 스스로 그 세속 사람들에게 그 타격을 받는 것들이니 그 모두 사물이 이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차연은 구무소가 용이 구의 은을 기사아 내 금에 득지하니 위여의 대용이로다. 그래서 또한 나는 그 쓸데없는 것, 쓸데가 없어지기를 추구해 온 지가 오래되었다. 쓸데가 있으면은 잘려가고 뭐 파가고 꺾어가고 박살로 내니까 이거는 그런 쓸데없는 것 나무는 오래도록 거기서 살 수가 있지요,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또 비로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얻었으니 그것이 나의 큰 쓸모이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아무 제목도 못 되고 문을 문들면은 문에 벌그뭐 진액 송진이 나오고 또뭐그 기둥을 만들면은 좀벌레가 와서 먹어 치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기둥도 못 쓰게 하고 또 그릇을 만들면은 약해서 깨지고 하는 이런 그 상술이 나무고 쓸모없는 그것이 그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라서 소를 갖다가 1,000마리를 그 와서 쉬게 할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쓸모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여야 이유용 이런들 차득 유차 대야아. 가령 사는 가령이죠. 가령 내가 만약에 그것이 쓸모가 있었더라면, 유용했더라면, 이처럼 큰 나무가 될수 있었겠는가? 이처럼 크게 자랄 수가 있었겠는가? 차야 야겨여야 계물야으니 내 하재로 기상 물야리요.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 그것이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 그것이 사물인데 어찌해서 그 상대방을 갖다가 사물로 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도 기사지 산인 이언이 우오지 삼목이리요. 그 말리을 이자도 인칭으로 그대가 되겠네요. 그대도 거의 죽어가는 쓸모없는 그 사람, 산인, 쓸모없는 사람이니 그또 어찌 그 쓸모없는 나무를 알수 있겠는가? 니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굳이 그 쓸모없는 나무를 알 수가 있겠는가?
장색이 과기 진기몽한데 제자왈 치치 무용인된 즉 위사는 하야이고 했네요. 장색이 꿈에서 깨어나갔고 깨어나서 그 꿈의 이제 길흉을 갖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점치자 제자가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스스로의 그 뜻, 스스로의 뜻이 쓸모없음을 갖다가 취했네요. 쓸모없음을 취하는데 있었다면은 그것은 스스로의 뜻이 쓸모없는 것을 취하는데 뜻이 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신목이 된 것은 무슨 까닭이고 그 나무도 오래되면은 그 나무에 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신목이라고 그럽니다. 목신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자란 우리 고향 동네 제집 뒤에도 모과나무가 수백 년된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이제 섣달금이나 이렇게 되지면은 그 나무 밑에다 촛불을 켜고 정성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신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목이 된 까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했더니 왈밀약 무언하라. 장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리해라. 쉿, 조용히 해라. 양무언이라. 너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비역직기언 연을 이위 후지기자의 구려 야로다. 구려 야로다. 그리고 불이 사자인들 차기유 전화 차야 피기 소보 여중으로 이 언을 이의 예지면 불력 원화 저그 이게 말 앞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쉿, 비밀로 해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해놓고 저 상수리 나무는 다만 그 몸을 갖다가 이 다만 직자입니다. 다만 그 몸을 그 사직에다가 기탁했을 따름이언을 그저 나무는 그 네가 하는 말 자기 하는 말을 두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의 그 욕지거리로 생각할 것이다. 욕지거리 생각할 것이다. 신의 그 사직, 사의 신목이 되지 못한 것, 되지 않았다 한들 그 어찌 자를 전자죠. 그것을 잘림이 있었겠는가. 또한 저 상수리나무는 그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이 보통 무리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데에 세속의 그 도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또한 멀지 않은 것이겠는가? 또한 멀지 않은 것이겠는가? 다른 세속의 도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또한 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의인은 인간 사회의 이제 규범이고 또 예는 길을 예는 반드시 그 칭찬한다 하는 뜻보다는 평가한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문맥한데 문맥에 적절한데 그래서
그 의인은 인간 사회의 규범과 그 칭찬하는 그 뜻, 그 뜻, 그것이, 보면은 인간 사회의 기준으로 상수리 나무의 그 태도를 갖다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참다운 평가와는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인간 사회의 기준으로서 그 상수리 나무의 그 태도, 상수리 쓸모없는 상수리 나무의 이 태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다운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는 어떤 재료로서는 쓸모가 없었지만, 쓸모가 없어서 그 사직에 수백 년을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그 큰 나무로 자랄 때까지 목수들도 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비어가지도 않았고, 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뭐 나무를 자르거나 뭐 해가지도 않아서 오랜 동안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소들이 천 마리 나와서 그 그늘에 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거리로 해서 많이 모여들어서 쓸모 있는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쓸모 없는 것이 쓸모 있는 줄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무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